더불어민주당에 참패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잡은 지 108일 만인데요. 네, 선거 참패와 지도부 공백에 국민의힘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공동 책임론엔 선을 그었고 정치는 약속대로 계속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검사 출신 한 위원장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강서 패배의 늪에 빠진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여의도 문법과는 다른 직설화법과 선명한 대야 공세로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각광받았지만 결국 정권 심판론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며 역대급 참패에 멍에를 쓰게 됐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정치 신인의 선거 전략 부재와 대선을 연상케 하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당내 비판 역시 이어지며 총선 후 당대표 나아가 대권 도전으로 예상됐던 정치 경로도 일단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을 대신해 당장 총선 3연패에 빠진 당을 수습할 마땅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다른 비대위원들이 사퇴하며 지도부 공백 속 국민의힘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